안녕하세요. 임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일단 저희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7, 8개월 된것 같은데, 백승효라는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 혼자 했으면 절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16개를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행복한 현장이었고 굉장히 뜻깊은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멜랑콜리아라는 드라마를 만나게 된 거는 저한테 너무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거는, 짠! 이도연이라는 배우가 백승유를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고, 지윤수라는 선생님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들과의 호흡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멜랑콜리아는 제일 어려웠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로는 할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배우로서는 언제 그런 경험을 또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굉장히 어려웠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표현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깊어서 그 부분을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수학자들처럼 하나의 난제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풀이를 계속 해나가듯이 저희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연기적으로 풀어나갔던 작품인 것 같아요. 윤수의 감정선이 굉장히 깊고 다채로웠는데 배우로서도 굉장히 도전할 수 있고 모험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너를 만나서 기뻤어. 승유야, 내가 다 할게요 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 이제는 그런 부담감 같은 건좀 내려놓고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멜랑콜리아에서 노정아 역을 맡은 진경입니다. 되게 긴 시간 촬영을 해서 여름부터 겨울까지 이렇게 걸쳐서 스태프들하고 정도 많이 들고 해서 아쉬운데 시원섭섭하네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악역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악역들도 많았지만 영혼이 피폐해질 정도로 너무 악역이었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똑바로 살아라.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멜랑콜리아에서 류성재 역을 맡았던 최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촬영에 임했는데 끝날 것 같지 않았는데, 물론 지겹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너무 오랜 시간 찍다 보니까 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겨울과 함께 끝이 찾아왔네요. 제 소임을 다 하고 퇴장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멜랑콜리아는 저에게 좀 배우로서 큰 공부가 되었던 작품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너의 짝꿍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멜랑콜리아에서 송예린 역을 맡은 우다비입니다.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느낀 그런 작품인데요. 정말 시원섭섭하고 예린이를 떠나보내는 게 후련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저에게 정말 한 계단을 올라가게 해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린아, 이제 똑바로 살고 자기 자신한테 떳떳하게 살면 좋겠다. 하나, 둘, 셋, 혀! 그냥 손가락으로 해도 보인다고. 진짜 미리 줬는데 유인수는 그 모자라고 계속 좀더 가방을 좀 하다가 늦게 가방을 내릴게요. 귀엽다는데. 승윤아, 그거 그 상황 네가 쓸거 있으면 네가 써라 직접.
제가요. 누가 써? 누가 써? 근데 그 중간에 뭘 하나 넣어야 이 부분을 그럼 여기로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 삼각형 바깥쪽으로 좀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 10시 먹는다고 아까 약속했어요. 회사만 계속 먹으면 되겠지. 반찬 먹어. 반찬 먹고. 밥을 계속 다 줘요.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그분은 누구세요? 선생님. 응? 근데 아까 그분은 누구세요? 내 스승의 스승? 그분이 쓰신 논문 중에 죄송합니다. 대사 까먹었어. 아우 이제 김말이가 아주 바삭바삭하니 잘하네. 응?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요. 때면 안 돼요. 때면 안 돼요. 아우 이제 김말이가 아주 바삭바삭하니 맛있네. 아우 이제 김말이가 아주 바삭. 바삭삭 죄송합니다. 아우 이제 김말이가 아주 바삭바삭하니 맛있네. 멜랑콜리아라는 작품을 처음부터 이렇게 16부까지 승효 윤수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주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멜랑콜리아는 몇 번을 봐도 이렇게 음미할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진가를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멜랑콜리아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멜랑콜리아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송예린을 연기한 배우 우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문제를 풀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걸 보니까 더 열심히 촬영해야겠다는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 멜랑콜리아 그리고 백지 커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4, 5, 6, 7, 8. 답은 없어도 우리가 몰두했던 순간들 멜랑콜리아.